반드시 한 자리를 가만히 추구하지 못하고 무조건 돌아다니야 되는 역마의 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사주팔자 전체가 다 역마야. 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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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마 다 났죠? 역마, 무무 역마, 을 역마, 갑 인신사 역마, 수 역마, 임수계수 신 역마, 역마 다 났죠? 역마를 쭉 놨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토에 이렇게 산을 놓은 역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은 돌아서면 쓸쓸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민둥산 위에 나무 하나 세워놓고서 있는 사주라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화가 날 거고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멜랑꼴이에서 외로운 사주 팔자라 본인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 저는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도 외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은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화가 나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금년엔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 우리가 육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형국이에요? 무진의 축수니까 아버지의 동태는 어때? 광하죠. 아버지가 어쨌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임수는 여기 들어와 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강하게 내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어머니한테 욕하고 그러죠? 폭언하죠? 그랬더니 예, 응? 어머니한테 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가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머니한테 폭언하게 돼 있습니다. 편인을 놓고선 단지 하나 본인이 결혼할 때도 남편일 만약에 처음에 38세 전에 와서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요? 어머니 딸린 남자하고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8세 이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현재 신모에게 너무 하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본인은 반드시 지금 본인이 부모에게 하대하거나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회는 하는 효녀가 될 겁니다만, 왜? 임수 시주에다가 편 인성을 놓게 되면 집안을 끌어간다 그랬죠? 장자지상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본인은 형제가 있건 없건 간에 본인이 끌어가야 되고 본인이 장자로서 오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형제들을 장자지상에 했더니 본인이 집안을 끌어가야 될 장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 시주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효녀짓을 해. 효자짓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후회하겠죠. 후회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보고서 제가 어저께 이제 사주를 쭉 본다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주에 입각해서 당신 반드시 효자고 효녀다. 집안을 전부 다 상속증조 관여이고 아버지의 모든 하는 일들을 본인이 전부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되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양을 놓으면 을미를 낳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 보시자고요. 갑술이에요. 갑술로 양을 놓으면은 양은 총 4개가 된답니다. 갑으로 시작되면 4개고 병으로 시작되면은 6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을미양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갑이 나왔으면 서로 충하는 녀석이 있죠? 경진이 양이죠? 충하는 것이 신, 여기 충하는 것이 신축이 양이야. 그러면 전부 다 보면은 갑목과 을목은 전부 다 이거는 재성을 놓고 경진과 신축은 전부 다 인성을 낳죠. 그래서 갑술과 을미는 대개 이 재성, 아버지의 재산을 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진과 신축은 전부 다 어머니의 재산,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거나 해야 될 팔자들이라고. 그래서 갑술의 일주는 어차피 이렇게 부동산의 아버지의 동태가 크지요. 아버지의 동태가 부동산 또는 건축 임대 쪽에서 이렇게 세력이 과한 사람이 본인이 양 하니까 내가 받는 거잖아. 아,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핸들링